취소 소송의 대상 격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죠. 취소의 대상 적격은 자 위치 한번 잡아볼까?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취소의 소송 요건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배우고 있어요? 자 보세요. 행정구제법, 권리구제법이라고 써 있기는 하지만 행정구제법 안에서 행정쟁송법, 쟁송은 심판과 소송이 있는데 그 중에 행정소송법, 행정소송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관소송인 항고소송, 항고소송 내에서도 위법성 정도에 따라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이 있는데 바로 취소소송이 나오는 겁니다. 즉 항고소송이라는 거 알아두셔야겠고 대상적격이란 소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자격을 의미하고 결국 행정소송법 19조에 따라서 처분이 대상이 된다.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.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 처분 등 여기서 말하는 등은 재결 얘기하는 거예요. 재결. 따라서 심판법에는 등자가 빠져 있을 겁니다. 왜냐면 취소소송과 관련해서는 재결 취소소송이라는 게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. 19조에 보면 19조 단서에 보면 자, 이 개념은 뭐 무조건 암기하는 거죠.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 재결을 이 재결이 이 등이에요. 재결 취소송이 재결 자체 구현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 취소송이 가능하다.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처분의 개념이 뭐냐? 2조가 개념 정의죠. 자,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처분 개념은 항상 답안지에 쓰는 거니까 암기가 필요합니다.